17일은 기타 부정맥 2천만 원과 질병 수술비 100만 원. 요게 17일 이번 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상품 내용이나 보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약관의 해석이에요. 약관에서 저 보험안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암주요 치료비, 여기 보시면 연간 1회 10년간, 이거는 정액형이에요. 문제 아시겠죠? 정액형.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암주요 치료비 10년간 보장을 해준다. 그래서 10년간인데 암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이거 세 글자로 줄어서 뭐라고 했죠? 제가 흔히 많이 하는 말, 약방수, 약방수.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암수술 합쳐서 약방수만 된다. 이런 부분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항암 호르몬 이거 보장이 어디 돼?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일단은 암, 유사암 제외인데요. 일반암과 유사암 독립적으로 각각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유사암은 갑기 영재, 타사는 갑기만 되죠. 갑기, 뭘 갚아 도대체. 갑상소암, 기타 피부암만 되지만 흥구화제는 갑기 영재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큰 장점이에요. 자, 또 하나 장점. 암 주요 치료비. 일단은 타사 같은 경우 뭐 삼성화재나 DB손해보험이나 KB 빼놓고 현대해상이나 하나손해보험이나 다른 모든 곳은 여기 뭐라고 나와있죠? 예, 여기에 항암 호르몬이 보장이 안 된다고 나와요. 항 호르몬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 네. 근데 여기 흥구화제 약관은 어떻게 돼 있죠? 항 호르몬이 보장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암 주요 치료비 기본적으로 암 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약방수만 보장이 됩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암 주요 치료비에는 밑에 것들은 보장이 안 된다. 근데 타사들은 항암 호르몬이 내용이 있지만 흥구화제는 항암 호르몬 문구가 없기 때문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보상하지 않는 손에 항암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항암 호르몬은 당연히 보상을 하는 포함에 속한다는 거. 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서 환자의 영명 의료 결정에 따른 법률 제2조의 3조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 치료비로 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암수술. 흡입천자, 이거는 보장이 안 되고요. 암수술, 암으로 인한 직접적 치료해야 되겠죠. 생체 절단, 절제, 등의 조작. 이 등의 조작이 매우 중요해요. 별표 다섯 개. 이렇게 해서 암수술이거나 혹은 여기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항암 호르몬도 보장이 된다고 했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여기서도 나머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은 항암 방사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그렇게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액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 비례형. 네, 비례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암 주요 치료비. 아까 정액형은 갑기 경제가 다 된다고 했어요. 그죠? 갑기 경제. 뭐가요? 정액형은 갑기 경제 제자리암, 갑상선 기타 피부암 경색류냐 제자리암,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갑기 경제가 정액형에서 보장이 된다. 하지만 비령에서는 모든 보험회사가 갑기만 돼요. 갑기. 그래서 경색류냐 제자리암은 보상이 안 됩니다. 이거는 암 주요 치료비 비령이나 정액형 모두 다 갑기만 되지만 흥구화제는 정액형에서는 갑기 경제, 비령에서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이렇게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는 일단은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해야 돼요.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암 주요 치료비 곱하기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사암. 유사암 같은 경우는 갑기 영재 네 가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 비례형. 역시 비령에도 뭐라고 나와 있죠? 항 호르몬이 보장이 안 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식이요법, 면상요법,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이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치료, 이거는 보상에서 탈락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면역력 강화, 당연히 안 되겠죠. 세 번째는 암이나 암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당연히 안 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이외에 암 주요 치료비와 관련 없는 각종 비용, 예, 여기서 보시면 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네,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아, 이런 거는 보상이 안 되고요. 위에 있는 거, 나머지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암 주요 치료비 비례형은 약방수만 된다. 약방수, 암 수술로 인해서 절제, 절단, 등이 조작, 네, 이렇게만 됩니다. 수술의 정의에는 여기엔 포함이 안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비, 여기서는 일단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항암 약물 치료비, 항암 방사선에서는 이제 약물 치료비 위주에서 보장이 되고, 또 하나 약방수만 된다. 급여에서는 모든 치료가 됐지만 모든 치료는 비급여는 안 된다. 비급여는 안 되고 급여 부분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말고 암 뭐 종합병 암 주요 치료비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300만원부터 밑에 쭉 가시면 1억 5천까지, 네, 1억 5천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나머지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뭐 내용 얘기하고 싶어도, 우리가 워낙 그 전에 농협과 많이 팔아서 농협도 급여는 그 모든 치료, 비급여는 저 약방수만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11월 11일 빼빼루데이 날 야심차게 훈구과제가 다시 언제 문 닫을지 모르겠지만 급여는 모든 치료, 비급여는 약방수, 항암 호르몬만 보장이 되지만 타사보다 보장 범위, 보장 한도, 그리고 갑기 영재 유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훈구과제로 많은 분들 가입을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